2024년 3월 12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창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최근 경영 위기와 그 배경을 심도 깊게 다룬다. 삼성, 잃어버린 10년 편에서는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반도체 부문의 사상 초유의 영업적자와 스마트폰 사업부의 세계 1위 자리 내주는 등의 악재를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삼성전자는 한때 글로벌 시장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며 한국 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매출 정체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본 프로그램은 삼성전자의 과거 성장 배경을 분석하고 지난 10년간 경제 성장이 정체된 원인을 짚어본다. 1980년대부터 급속도로 성장한 삼성전자의 역사는 리더십, 피땀 어린 노력 그리고 국제정세 등 성공의 삼박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25%에 불과하며 특히 달러 기준으로는 역성장을 기록한 사실을 통해 삼성전자의 성장이 정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방송은 삼성전자가 직면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각도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 칩 산업의 현재 위치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본다. 국내외 석학들과 산업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인터뷰를 통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번 시사기획창에서는 삼성전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략, 그리고 삼성이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조명한다.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KBS 시사기획창 삼성, 잃어버린 10년은 삼성전자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의미 있는 논의를 선사할 것이다.